휴지! 오늘 선풀 안 해? 에이, 오늘의 선풀! 아, 빨리 줘!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세븐나이츠 각선 플러스 팩과 코스튬 플러스 팩을 각각 한 분씩 두 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닉매크드 W 블랙미러의 부활 극장판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예매권을 쏘기로 했었는데요. 1000개가 무려 하루만에 그냥 다 빵 넘었습니다.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설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3000개가 넘으면 디스크 캐논을 한정판, 극장판 한정판을 한복게 드리는 이벤트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우박장 막감에 제가 마트에 쇼핑을 하러 구경을 갔다가 장난감을 구경을 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장난감을, 멋있는 장난감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집어가지고 왔습니다. 전갈 아이시카! 전갈 아이시카! 전갈 아이시카! 꿀팁! 본체, 조종기, 목표물 설명서.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이시카를 조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 때 일단 집게를 열어줍니다.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밑에 보면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착용을 하고 모션을 이용을 해서 아이시카를 조종을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저는 마트에서 이 제품을 보자마자 이 집게를, 조종기를 이용을 해서 목표물을 잡는 그런 아이시카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설명서를 읽고 나니 충격적입니다. 이 제품도 정말 간단하죠. 초간단, 정말 어이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게를, 이런 조종기가 있는데 조종기를 이용을 해서 집게를, 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집게를 벌려줍니다. 이게 뭐죠? 벌려준 상태에서 집게를 잡으려면 보샷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물에 얼굴이 부딪히게 되면 집게가 다치는, 집게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두 번째 부분, 목표물을 저는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딪히면 집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자, 전갈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집게 이렇게 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오, 집게를 찝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꼬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움직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도, 와, 굉장히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죠?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컨트롤러인데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온오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션을 이용을 해서 조종을 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됐다고 불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손등에 끼워주고 기울이면 전진, 뒤로 기울이면 후진, 아래로 기울이면서 좌측으로 돌리면 좌회전, 아래로 기울이면서 우측으로 돌리면 우회전, 통이 하나가 들었는데 여기다 놓고 전갈을 이용을 해서 찝는 그런 목표물이 되겠는데요. 전갈이 가서 찝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집게 안으로 밀어넣고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네, 퀄리티 있는 찝는 게 아니고 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밀어넣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퀄리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옆으로, 오, 그러면 아래로 기울이면 앞으로 가죠.
뒤로 기울이고 뒤로 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오오오 제품도 중국 제품도 몇 번 사봤는데 중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사실 디테일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세심하게 모션이 되질 않아가지고 조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컨트롤하기 굉장히 수월하게 섬세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